Thank you.
안녕하세요. 저 와종훈입니다. 이런 그림 또한점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. 요 그림이 역시 바탕 화선지입니다. 화선지 얇은 거한 장인데, 이제 종래에 쓰던 화선지가 아니라, 누가 한번 써보라고 해서, 지금 이렇게 그려봤는데, 아주 얇으면서 더잘 번지는 그런 화선지였어요. 그래서, 그런데 이 입자가 이렇게 팍 번지는 게 아니라, 그 순지 번지듯이, 조금 이글이글 이렇게 가쪽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번지는, 좀 알아듣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제가 말을 해놓고도. 어쨌든, 이 바탕은 화선지, 번지는 화선지고요. 이 색은 지금 20개다가 채색을 몇 가지 동원을 했어요.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백사장 아니면 이흙 이렇게 노출 부분 요거 이 강가에 요걸 봉채 또 여기도 봉채 요걸 마당 봉채고 이것도 봉채입니다. 봉채 이렇게 봉채도 쓰고 요거 자동차 같은 거는 눈에 탁 띄어야 되기 때문에. 아크릴이고요. 아크릴. 국화도 아크릴이고. 물론 이 대추나무도 아크릴입니다. 그리고 요 집은 현재 화선지 자체 그 색깔을 많이 살려서 이제 그린 거고요. 역시 제가 뭐 즐겨 그리는 이렇게 빨래줄, 이렇게 빨래도 걸어놓고 연기도 이렇게 피어오르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강은 이렇게 보기에 너무 깨끗하고 그냥 놔두니까 하얗게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심은 좀 내려다본 그림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강물이나 그 물은 이 하늘 색깔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색일 수가 있어요. 이 강물 같은 거는 어쨌든 이렇게 하얗게 그냥 놔뒀고 이 여기서 사실상은 큰이 그림에 대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그림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조금은 좀 현대적인 한국화 현대적이다 그러면은 저는 쉽게 그냥 서양적인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. 현대라는 뜻이 좀 서구적이다. 이런 뜻 같아요. 또 무슨 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. 그래서 그러면 서구적인 그런 그 예술 그림은 뭐냐면 뭐가 이제 동양적이고 다르냐면 좀 직선적이고 직선이 많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평면. 지금 말하자면 이 뒤에 산이 있는데, 굴곡이 원래 심한데, 심하게 하지 않고, 그냥 평평하게 많이, 굴곡을 많이 없앴다고 하면 이상하지만, 그걸 생략해버리는 이제 그런 거고. 이 나무도, 이 대추나무라고 그랬는데, 이거는 이제 실제 나무하고 좀 다릅니다. 생긴 모양이. 이것도 사실은, 즉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. 사람이 자기 정원에 심어놓고 이건 내 소유물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렇게 가지를 자를 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내 맘대로 이걸 다스릴 수 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대추나무가 있고 여기 쭉쭉 가지도 뻗치고 죽은 가지도 있고 산 가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. 많이 잘라버리고, 이렇게 밭을 잘라버리고, 또 안에도 잎채가 많지만, 툭툭 튀어나온 게 많지만, 그, 많이 이거를 생략해서
조금은 평평하게, 납작하게, 이런,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현대적인 그림이다. 많이, 이제, 다시 말씀드려서, 수직, 수평, 그러니까 직선, 평면. 이게 요즘 그 현대 건물, 아파트 같은 것이 아주 지극히 그 서구적이죠.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현대에 적응해서 따라가야 맞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화 이것도 이제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이제 휴식을 하고 뭐 이렇게 맥주도 한잔 먹고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는 요새 보통 그 그냥 사는 어떤 농촌 같은 데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에요, 이 풍경이. 그리고 저 멀리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도 이걸 집을 해야 되느냐, 멀리 있는 집 아련히 보이게 해야 되느냐, 마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. 그러나 흐리게 좀 살짝 해놓고 여기도 머그룹만 그냥 하고 담채 살짝 입혔습니다. 역시 여기에 입힌 요 초록색 비슷한 청초록이죠. 청초록을 흐리게 해서 살짝 이렇게 입혔어요. 그래, 그야말로 수묵담채죠, 여기는. 여기는 수묵담채고, 요거는 거의 채색이고, 요거는 수묵채색이고, 군데군데, 뭘 이렇게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 그림은 평면적이고 직선적이면서 그 불필요하다는 것보다 내 욕심껏 다듬어서 내가 갖고 싶은 부분만 놔둔 그림, 내가 갖고 싶은 부분만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국화도 이렇게 펴 있고요. 여기는 배추, 김장 배추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. 함께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